자, 다음 모실 가수님은요, 우리 또 멀리서 오신 정영희 가수님 모시고서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보내주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주 멋지신 여성분께서 오신 것 같아요. 네, 아주 여성분다운 포스가 풍기고 있습니다. 오늘 처음이신가요? 저희 방송? 진행자님 네.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아까 입이 쫙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정말. 이렇게 또 칭찬을 받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지금 가수로서 활동하신 지가 좀 오래되셨나요? 뭐, 집안일이 바빠서. 집안일이 바빠서. 네, 오늘 출연진분들 중에서요, 네. 가장 수수하게 네, 꾸미고 나오셨습니다. 아주 또 뭐 많은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. 네. 그죠? 그러신 것 같습니다. 아유, 그러셨군요. 네, 오늘 우리 1부에서 들려주실 곡이요. 기다리고 있다고. 살아있는 가로수. 기다리고 있다고가 타이틀곡인가요? 아, 그러면 또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. 아, 구철모 작곡가님 노래라고요? 네. 그러면 한번 뭐 들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멋지게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. 기다리고 있다고.
네, 정명희 가수가 부릅니다. 살아있는 가루소. 아, 이번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고운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. 여기서 2부에서 불러주실 노래가 달성 아가씨. 달성 아가씨도 우리 구철모 작가님 네. 노래네요. 그죠? 이 대구의 달성을 네, 뜻하는 거죠? 처음에 제목은 팔홍 아가씨였는데 제 마음대로 바꿨습니다. 바꿨습니까? 잘하셨습니다. 네, 그리고 사랑아 두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
네, 정영희 가수가 부릅니다. 사랑아. 네, 수고하셨습니다.